번번이 좌절됐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. 지지부진했던 도청 복원사업에 탄력이 예상됩니다.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. 지난 6월, 5월 어머니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눈물의 삭발식을 가졌습니다. 1월과 3월 도청 복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 입찰이 유찰되면서 복원 사업이 한 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5월 어머니들의 농성 두 달 만에 옛 도청 복원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. 도청 복원 기본계획 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. 용역사인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주 안에 아시아문화원과 계약을 맺고 180일 안에 기본계획을 내놓게 됩니다. 5.18 4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대책위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. 첫 단추인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반년쯤 지연되면서 복원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. 최종 마무리는 2022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옛 전남도청 복원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되자 유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속도를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여차 오늘 한 거는 첫발 내딛었던 게 기분은 다 좋아갖고 있는 게 여러분 이어서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.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.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